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이 독일처럼 동서로 나뉘었다면이란 주제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동서로 나뉘려면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38도 선을 나뉘었을 때 한반도를 정확히 양분할 수 있는 경도점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최서단이 124.16도고 최동단이 131.87도니까 여기에 중간값인 128도를 잡으면 딱 양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요. 충청북도를 기점으로 동서로 나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양이나 서울, 광주, 제주도는 서한국이 가져간 모습이고 부산, 대구, 나선 지역은 동한국이 가져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흘러갈까요? 진짜. 네, 보죠. 아마도 서한국과 동한국 둘다 공산주의 영향이 꽤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소련과 중국이 인접하고 있는지라 영향력을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나라가 분열되려면 동한국과 서한국 둘중 하나를 미국이 가져야 하거든요. 둘다 소련의 영향력이 강하면 분열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가져가려고 할까요? 아마도 동한국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의 전쟁 기지인 일본과 가깝고요. 또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 그래서 미국은 최대한 동한국을 가져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동서로 분단이 된다면요. 외교적으로는 동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서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선 지리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반도 국가가 동서로 나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형적인 모양입니다. 동한국과 서한국 둘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산지 70%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고. 근데 동서로 나뉘게 되면 동한국은 산지가 한 80-90%가 될것 같습니다. 동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죄다 산지밖에 없거든요. 대신 서한국은 평야를 많이 가진 나라가 될 거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이미지를 그대로 동한국에 가져다 놓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서한국은 충남이나 경기도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산지가 많은 동한국과 평야가 많은 서한국으로 나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도 바뀌게 될 텐데요. 자연의 영향 때문에 동한국은 억센 느낌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북한처럼 상당히 강한 말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에 반해 서한국은 충청도나 경기도처럼 상대적으로 유한 말씨를 썼을 거고요.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도 동한국은 동계 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겠지만 야구나 축구같이 대형 경기장이 필요로 한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 경기장을 지었는데 전부 다 산이잖아. 어떻게 지어? 그에 비해 서한국은 서울이나 평양, 개성 같은 유서 깊은 대도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동한국보다 문화적으로 빨리 발전했겠죠. 수자원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남북한은 수자원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거론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서로 나뉘게 되면 분명히 수자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한반도 대부분의 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거든요. 이렇다 보니 한 개의 강을 동한국과 서한국이 양분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대표적으로 한강이 딱 나뉩니다. 이렇게 되면 동한국은 상당한 이점을 얻게 되는데요. 수원지가 대부분 동한국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댐을 지어가지고 서한국을 압박할 수 있죠. 서한국은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동한국에서 저렇게 강까지 막아버린다?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동한국과 서한국 간의 수자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콩강이나 나일강 분쟁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인구는 어디가 많을까요? 서한국이 많을 겁니다. 우선 동한국은 기본적으로 산지입니다. 산지가 많다는 것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란 거예요. 공장이나 농장 지을 수 있는 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많은 인구를 부양합니까? 절대 못하죠. 거기다가 전통적인 대도시인 서울, 개성, 수원, 평양, 의주를 모두 서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한국의 인구수는 동한국보다 2~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한국은 만성적인 인구 부족 현상을 갖고 있겠죠. 기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두 동한국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불리한 상황은 그대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산지가 많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니까 효율적인 산업 개발을 할수 없게 되죠. 그리고 경제에 가장 중요한 교통이 발전되지 못할 것이니 동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약한 나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평야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남북으로 긴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산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터널을 뚫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통개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겠죠. 현재 부산이 딱그 모습입니다. 부산은 교통이 불편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이유는 난개발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지만 산이 많다 보니까 서울처럼 뻥뻥 뚫린 도로를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산 피해서 도로 짓고 산 뚫어서 선을 만들다 보니까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죠. 자, 그렇다면 수도와 제2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서한국의 수도는 서울이 될 거고요. 제2의 도시는 평양이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서울의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부산이 될 거고 제2의 도시는 함흥이나 원산이 되겠죠. 원래 이런 도시들은 전통적인 대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만 분류할까요?
군사적으로도 불리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죠. 보시면 강원도 이남 지역과 함경도 지역에 월경지가 생겼습니다. 동안국에 월경지가 생겼죠. 이렇게 되면 육군 전력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군사력이 크게 악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고지대니까 더 방어에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교통도 동안국이 불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산이 워낙 많아서 공항도 제대로 못 지을 텐데 말이죠. 거기다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지원을 못 간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죠. 쉽게 말해서 동안국은 50의 전력으로 100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도 불리한 건 분명하죠.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동안국은 전쟁에서 지거나 동안국의 북부 지역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의 지원이 있겠지만 불리한 점을 다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하기 힘들겠죠. 그뿐만 아니라 동서로 한반도가 나뉘게 되면 그 긴 국경을 지킬 인력 문제나 중국으로부터 유입될 불법 이민자 문제, 남북으로 긴 모양으로 인해서 문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동안국, 서한국 둘 다요.